와 진짜 이거 뭐 이거 세워놓으면 가져가고 세워놓으면 가져가고 미치겠네 진짜. 아 이거 핸드폰 가게 차렸다고 애들이 축하로 온다 그랬는데. 아 영아 아, 축하한다 축하한다. 아, 고맙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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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근데 대리점 차렸잖아. 어. 너 최신폰으로 바꿔줄게. 아 됐어 나 핸드폰 산지 얼마 안 됐어. 어 예, 예. 전화 왔다. 아 미안해. 예 여보세요. 아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길게 통화 못할 것 같고. 예 갈게요. 알겠습니다. 여운아 어? 충전 좀 해줘. 야 아직도 멀쩡해 이거. 그래? 그래 그래. 야 근데 너 그 얘기 들었어? 뭐? 성우 슈슈케나 갔대. 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가요제 나가더니 그 버릇 못 버렸네 걔가. 아 정말 진짜. 아이 석가마니 마니 마니 맙소사 조금 더 조금 더 놀자 주지 몰래 조금 더 놀자 조금 더 조금 더 놀자 맙소사 뭐 하는 거야 지금. 그만해 줘. 스님이 말이야 맙소사가 뭐니 맙소사가. 야 맙소사 우리 절이야. 아, 나 경조사 있다 맙소사로 옮겼어 왜 그래. 너 그리고 스님이 머리 길르면 되니 그 머리가 뭐야 그게. 머리 길르다니 눈썹 길렀어. 와, 근데 잠깐 뭐야 네. 친구 가게 개업했는데 너 빈손으로 왔냐? 야 얘는 무슨 인성이 뭐 사왔니? 야 나 아까 배달 시켰잖아 이거 내가 사온 거야. 그래 야, 너는 야 맞춤법 틀리면 어떡하냐. 뭐 야 봐봐 평생 함께하고 싶은 십자가 틀렸잖아. 뭐라고? 아 여기 십자가 뭐가? 십자가 어서 와라 성우야. 아니 이게 맞춤법 틀린 거예요.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. 성우야 들어와 들어와서 맘만 봐봐. 아 뭘 들어와 빨리 들어가세요. 아까비. 아 들어가세요 이성아. 야. 야 너희 어르신 오셨어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. 저희 차려. 그래, 근데 야 지금 가게 홍보한다고 나레이터 모델 내가 불렀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. 사장님 야 왔나 보다 왔어. 예 들어오세요. 야 야 나 무슨 봉구차 들어온 줄 알았다. 야 무슨 소리야 진짜. 야 뭐 나레이터야 터미네이터야. 야 왜 이래. 가게 앞에서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. 네네네. 네, 어우, 야. 네 들어가세요. 어우 아유 예. 어우 야 무슨 소리야. 어우 뭐 야야 얘 회수 아니야 회수. 맞 어 야 너 회수 왔지. 너 어떻게 맞아. 지냈어. 나 그동안 차이나타운에 살고 있었어. 내가 당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대를 회수하며 살고 있어. 뭐 물론 아직도 회수 못한 것도 있어. 왜? 뭐가 어야? 장비원은 맨날 이렇게 하냐? 이게 뭐 어때서? 이거 변해서! 이건 어야! 야 너 왜 이렇게 변했니?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착했더라. 그래! 그래 김희석아 너 나 어렸을 때 키 작다고 스머프 반바지 같다고 놀렸었지? 어? 이제 그 반바지 네가 입을 차례야. 반바지? 반바지? 그래도 에이 뭐 반바지 입는 거야? 에이 야 너 그래. 뭐야? 자 준비됐으면 나와. 뭐야 이게? 야 반바지야 이게? 이게 반바지야? 야 이래서 반바지였어? 김희석이가 반바지 입었어. 반쪽 인생이야. 야 뭐야? 아, 야, 이게. 아, 그런 사람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? 알았어, 윤성호야, 그만 언짢아 해. 너, 나 어렸을 때 맨날 고무줄놀이 할 때마다 그거 끊고 도망갔었지? 내가? 이젠 네 줄, 네 줄이 끊길 차례야. 뭐 어디 고무? 나 줄이 없어. 이거 줄 아니야, 이거 다 실밥이야 이거. 얘들아, 준비시켜. 뭐. 야, 자 떳떳하게 있으라고. 준비시켜놨어 내가. 야 잠깐. 야 뭐 하는 거야 지금? 자 가만히 있어보자. 뭐 하는 거야? 야 뭐 하는 거야? 너 일로 와봐. 올라와. 야 뭐 하는 거야? 이거 꽉 잡고 있어봐. 자 뭐 하는 거야 지금? 뭐 하는 거냐고! 뭐 하는 거야! 뭐 하는 거야! 자 이제 윤성호의 목숨은 너한테 달렸어. 아니야 좀 늦으면 안 돼. 우린 빠지자고. 우리 가자. 저기요. 알았어. 저기요. 알아서 맡기겠어. 저랑 얘기 좀 해요. 잠깐만요. 자 늦으면 안 돼.
누면 안 돼요. 아! 놓지 마. 자,